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이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사형식으로 전환이 안 돼요. 포이스트는 밑에서 설명하였지만 기본적인 문법인 주먹을 쥐는 거예요. 주먹을 손바닥에다가 팜이라고 그러죠? 손바닥에다 딱 집었다 몰래 탁 앵기는 거예요. 가짜 다이스 또는 단어 단수로는 다이라 그러죠. D-I-D-I-C 단수가 다이고 복수가 다이스예요. 주사위를 말하는 거죠. 주사위를 손바닥에다 이렇게 주먹으로 탁 감싸지고 있다가 나중에 탁 던져 놓는 거예요. 거기서 온 사기성 단어죠. 떠넘기는 거.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Raymond who was unaccustomed to 익숙하지 않은 거죠. Accustomed to니까 그 다음에 ing를 쓰는 게 맞죠. imbibing, 삼키는 거, 마시는 거. anything but, 요는 but는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밀러라이트를 제외하고 어떤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anything but이 그런 뜻이죠. 결코 문모하지 않다라고도 하고, 그냥 제외하고 그대로 직역해도 돼요. 밀러라이트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을 마시는데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had found himself, 자신이, unable to resist,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The charms of Alitalia, 이탈리아죠, 여기 이탈리아. Alitalia stewardess, stewardess의 매력이죠. Who had poised, 이거 틀린 건데 답이 여기 on이 들어가야 돼요. poised는 사형식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 on 힘인데요. on 힘은 먼저 갖다 놓은 거예요. Glasses, several glasses of 아스티 슈퍼만티. 저는 이런 이름 잘 모르는데 이게 뭐 거품성 그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는 그런 뭐 술이겠죠. 뭐 아무튼 그걸 요 온 힘이 짧으니까 이걸 먼저 쓴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합친 다음에 뒤에다가 온 힘 이렇게 쓰는 거지만 온 힘이 짧으니까 먼저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 힘을 사형식으로 전환해서 힘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이 답이에요. 사용식이 전환이 안 되는 동사들, 편입문법에서 많이 다뤘는데, 단어가 있죠, 요즘. 근데, 여기 포이스트라는 단어는, 단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여기, 기억하기 쉽죠? O를 빼고 기억하면 되니까요. He swayed. 약간 흔들렸다. He trudged along. 뭐, trudge 이런 거 잘 모르면요. 워커, 그냥 쉬운 단어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터벅터벅 걷는 거나, 그게 그거죠. Walked alo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n the company of two professors of physics, 물리학 교수 두 명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갈 때 following a few steps,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Behind his prize winning 도우러죠. 상을 수사하는 딸 뒤에서 몇 걸음 뒤에서 가는 거죠. following은 그냥 전치사로 쓰인 게 아니고 지금은 분사구문으로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ABCD 중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C번이고요. 다 풀었습니다. 저 내려가 보죠.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trudge. 터벅터벅 걷는 건데 쉽게는 그냥 walk through 하면 쉬운 거예요. 자, poised. 가짜, 불량품,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남문에게 억지로 또 떠맡기다. 몰래 써넣다. 부당하게 삽입하다. 부적당한 인물 어떤 지위에 몰래 끼워넣는 거. 이게 한마디로 딱 시작하면 이 poised가 손이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쥐어서 팜에 넣어서 그 다음에 피스트 주먹을 쥐는 거죠. 기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을 해놨네요. 의역을 impose on unwelcome unnecessary person what thing 뭔가를 올려놓는 거죠. 이게 네덜란드에서 비스트 이렇게 되는 거고 네덜란드에서 비스트는 이렇게 됐던 것이 손에 쥐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서 그게 피스트로 가버린 단어가 피스트로 가버렸다가 또 포이스트로 가버린 거예요. So, palm of false dye. 요 다이가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so as to produce it at right moment. 적당한 순간에 탁 놓는 거죠. fist와 같은 언어에서 온 단어고 생각하면 되고 주먹 쥐고 손바닥에 가짜 주사위를 탁 집은 거. 그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떠맡기는 거죠. 손으로 잡아갔다가 딱 손으로 주먹을 쥐고 저 옆 사람의 누군가를 사람을 손으로 딱 잡았다가 탁 떠넘기는 것도 되는 거고 물건을 갖다가 탁 떠넘기도 되는 거고 그런 의미. 그래서 포이스트 오프가 붙어 나오기도 하고 안 붙어 나오기도 하는데 자 Did your parents poist your baby sister? Are your
손으로 딱 갓난아기를 딱 줬다가 넘기는 거죠. On you. When they went out, 나가면서 그런 거죠. I tried not to voice my values. 내 가치관을 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딱 아이들에게 넘기진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어렵다 이런 거죠. Voters tired of new regulations.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짜증이 피곤해한다. Voice a bone name. 여기 on them 딱 쓰잖아요. 수동태로 face is wrong. 얼굴도 모르는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떠넘겨놓은 이런 거죠. I keep trying extra work foist on me. 나는 나 스스로에게 제기대명사 안 씁니다. 이건 동사고 이건 포이스트에 관련된 거니까. Foist upon him. 요거는 과거분사니까 그에게 넘겨진 거는 요거 extra work죠. 그리고 여기 제기대명사 쓸 이유가 없어요. 여분의 일을 본인에게 떠맡겨지게 하곤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있죠. 할수 없이 그냥 떠맡는 거예요. They are always posting off. 요 포스팅 오프 요 뒤로 나와도 되지만 their worst employees가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보통 쓰겠죠. On our branch, 우리 지점에 막히곤 한다. 맨날 허구한 날. Always ing, bing면 비난죠죠. The peddler posts his wares, 그의 물건들을 의심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떠넘겼다 이렇게 되겠죠. Who had posted upon him? on과 upon은 보통 상호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upon이 쓰였죠. 그렇지만 뭐 아무튼 틀린 거는 upon을 안 쓰면 안 되죠. on이든 upon이든 써야죠. 근데 책에 글의 원전이 upon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upon으로 써놨습니다. Several graces of this brand, spumante, 뭐. 앞으로 옮겨놓을 수는 있지만 요거를 사형식으로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